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들 문의하시는 비트코인 선물 마진거래 하는 방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래소 소개 및 장점. 두 번째, 가입하기 및 기본 설정. 그 다음 세 번째, 금하는 방법. 네 번째, 선물거래처항 들어가는 방법. 다섯 번째, 선물 마진거래 기본 세팅. 여섯 번째, 격리와 교차 이해하기. 일곱 번째, 주문창 설명. 여덟 번째, 실전 거래하는 방법. 아홉 번째, 카피 트레이드. 열 번째, 마지막으로 실금하는 방법. 이 순서대로다가 일단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소 소개 및 장점. 우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비트겟 거래소는 선물 거래 베이스로 구성된 해외 거래소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같이 현물 거래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만 코인의 시세가 하락을 할 때에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가 가능한 최대 레버리지 무려 이제 125배까지 가능한 선물 마진 거래소이고요. 비트겟 거래소의 장점으로는 이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 이제 첫 번째가 메이저 거래소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고요. 이게 어떤 조건이나 요구 없이 저희가 이제 영상 업로드 해놨었던 영상 본문에 있는 여기 가입 바로 밑에 있는 가입 링크로다가 이제 가입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수수료 50%를 평생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가는 0.02%, 시장가는 0.04%의 수수료는 단일 조건 이런 메이저 업계의 거래소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라고 제가 감히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회원 가입 및 기본 설정. 영상 본문에 올려놓은 가입 주소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휴대폰 번호 또는 이제 이메일로다가 가입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메일로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겟에서 전송받는 이메일 또는 이제 문자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외에서 발송되는 특성상 혹여나 이제 스팸 문자 또는 이제 스팸 메일함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혹여나 만약에 이제 인증번호가 안 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스팸 문자함 내지 스팸 메일함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고 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 사람 표시를 들어가서 시큐리티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우측 사람 표시를 들어가서 여기 시큐리티 보안 설정으로다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메일 인증이 일단 되어 있는 걸로다가 확인이 되는데, 아마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휴대폰 번호 인증이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추천을 드릴게 구글 OTP랑 작은 비밀번호 같은 것들 설정을 따로 해두신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이제 작은 비밀번호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구글 OTP인데 요 두 가지는 꼭 인증을 해두시고 설정을 해두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OTP 등록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뭐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본문에 이제 문의 링크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추가로 더욱더 이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여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본문이 있는 문의 링크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명 인증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다른 거래소들과 같이 이제 KYC 인증인데 이 인증을 꼭 해야 국내 거래소 뭐 비트나 빗썸 등이 있겠죠.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거래하신 데 있어서 지장 없이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0만 원 이하로 이제 소액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실명 인증을 안 해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KYC 인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큐리티 바로 밑에 있는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뭐 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있다 보니까 똑같이 여기도 이제 코리아로 설정을 해두시고, 이 중에 이제 주민등록증 내지 여권 또는 내지 운전면허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금하는 방법. 자, 이제 거래를 하기 앞서서 모든 설정이 이제 끝이 났고요. 혹여나 이제 플랫폼 화면이 지금 일단 흰색인데 요걸 이제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게 검정색으로다가 이제 설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 우측 상단에 사람 아이콘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보이시는 다크모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소에다가 이제 자금을 입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래 우측 상단에 똑같이 이제 지갑 아이콘
아이콘으로다가 되어 있는 에셋 메뉴로다가 일단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디파짓이라고 요 화면을 이제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 뭐 전부 다 그냥 무시해 주시고 보시면 여러 가지 코인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 가지 코인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USDT 테더를 입금하신 걸 추천드리고요. 원래는 이제 테더 입금이 불가능했었다가 최근에 국내 거래소에도 USDT 테더 코인이 상장됐기 때문에 뭐 리플이 수수료가 싸고 뭐 트론 뭐 전송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도 절차가 복잡하니까 초보자분이시라면은 그냥 테더 코인으로 자금 입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여기 1번 USDT 테더 코인으로다가 설정을 해주시고 2번 여기 이제 네트워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는 여기 트론이랑 이더리움 이 딱 두 가지 네트워크 뿐이니까 수수료도 저렴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트론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3번은 말 그대로 지갑 주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는 요 지갑 주소 요거를 바로 밑에 있는 카피를 클릭해서 바로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겟과 대유를 맺은 국내 거래소 업비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 이제 상단 거래소를 클릭하신 후에 코인명의 헤더 입력을 하시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정도를 선물 거래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1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을 하고 싶다면 뭐 1000만원어치를 헤더 코인으로다가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원화가 대략 한 160만원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을 전부 다 헤더로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코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변동성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가로 바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지정가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시장가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결이 완료가 되었으면 똑같이 상단에 입출금 그 다음에 이제 코인명에 똑같이 테더를 입력해 보시면 여기 보이는 테더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출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은 일반 출금 그 다음에 출금 네트워크는 아까 트론 네트워크였죠. 그리고 수량은 최대로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갑 종류에서 거래소 선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거래소가 이제 비트겟 거래소니까 비트겟 거래소를 하고 아까 두 번째 여기 있는 입금 주소 카피했었던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 체크하신 다음에 바로 신청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추가로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다가 출금 신청을 하려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본인 인증을 해야 출금 신청이 완료가 되니까 그 업비트 자체 내에 이 채널 인증하기도 미리미리 해주시면 더 원활하게 출금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물 거래창 들어가는 방법. 이제 입금이 완료가 되면은 저와 같이 제가 이제 사용하는 자산에 헤더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걸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이제 선물 거래창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팟 선물 지갑에 있는 테더를 이쪽 선물 지갑으로다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 바로 사람 아이콘 바로 밑에 있는 트랜스퍼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스팟에서 퓨처 그러니까 현물지갑에 있는 테더를 현물지갑으로다가 옮기는 거고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그냥 다 무시하시고 USDTM 퓨처 지갑으로만 옮겨주세요. 코인은 그냥 이제 테더로다가 내버려 두시면 되고 지금 옮길 금액은 전부 다 옮길 거니까 여기 써있는 맥스 눌러주시고 바로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USDTM 퓨처 보이시죠? 여기에서 선물거래 메뉴를 클릭해보면 이제 코인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뭐 코인들도 뭐 거래하는 방식 자체는 전부 다 똑같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오늘 가장 많이 거래하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기준으로다가 이제 가이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따라오셨으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테더가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이 되셨다면은 선물 거래를 위한 모든 준비는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섯 번째 선물 마진 거래의 기본 세팅.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마진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볼렘부터 시작해서 도지코인이라든지 솔라나 등등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도 이제 많이 보이긴 하지만 우선은 비트코인 상품부터 익숙해지신 다음에 나중에 혹여나 다른 알트코인 상품들에 접근을 하신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차트는 일단 비트겟 기본 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차트 화면과 트레이딩뷰 차트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차트 사용법 같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뷰 사용법과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혹 오른쪽에는 이제 호가창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주문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수량 옆에 보시면은 BTC로 해놓은 상황인데요. 일단 본인이 보기에 편한 것으로 일단 변경을 하면 되는 건데 초보자분들도 여기 초기 설정되어 있는 BTC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 말고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클릭해 보시면은 BTC 외에 헤더로 표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로다가 나뉘는데 두 번째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00테더 포지션을 진입했을 때 헤더만 들어가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레버리지에 따라서 약간 변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두 번째던 세 번째던 레버리지를 설정하게 되면 초보자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저는 첫 번째 이제 BTC로 사용하신 걸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이 BBO는 쉽게 말해서 이제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추천하던 가격대에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서비스인데 저는 이런 걸 잘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도 사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격리와 교차 이해하기. 여기 주문창 위에 보시면은 크로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을 이솔레이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솔레이트는 격리, 그 다음에 크로스는 교차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격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 시드가 100테더가 있는데 레버리지를 10배율로 체크를 하고 50테더 롱 포지션으로다가 진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0테더를 갖고 10배율인 $500를 공매수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포지션 손실액이 마이너스 $5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청산이 되는 건데 이게 청산이 되더라도 내가 진입한 포지션만큼인 50테더만 청산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교차 크로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100테더가 있고 레버리지를 10배율로 동일하게 체크를 한 다음 50테더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차의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시드 전체를 갖고 이제 배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교차로 이제 50테더를 갖고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 손실액이 $50가 넘어가더라도 이제 청산을 당하지 않고 손실액이 내가 가진 시드의 전부인 100테더가 됐을 때 청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들어간 포지션은 50테더만 청산되는 대신에 청산의 위험성이 더 크고 교차의 경우에는 청산의 위험성은 격리보다 상대적으로다가 적은 대신에 청산가도 다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시드 100% 전부 다 모두 이제 강제 청산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의 내용이 차이점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본인이 고수가 아닌 이상에는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전부 다 이제 교차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 격리는 본인이 들어간 포지션만큼만 별도로 격리시킨다는 개념이고 교차는 자신의 시드를 전부 다 증거금으로 활용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마진거래에서 교차는 격리의 이제 상위 호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제 포지션 관리를 하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명으로 돌아가서 이 교차 버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버리지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데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이제 거래소 측에서 돈을 어느 정도 땡겨 쓰는지 이렇게 배율로 나타낸 거고요. 레버리지를 뭐 이렇게 10배든 20배든 뭐 풀로 땡기는 125배든 이렇게 잡을 수는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보통 초보자분들은 5배 또는 10배 최대 20배 정도까지 이렇게 저배율로 체크를 해놓고 그 이상의 배율은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안전을 확보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에서 수량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를 10배로 해놓고 수량 아래 보시면 수량 아래 있는 여기 있는 바를 최대로 한번 당겨보시면은 나와 포지션 사이즈라고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버리지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 수량이 여기 이제 자동으로다가 입력이 되는데 0.183비트 수량이 현재 내가 가진 자본의 10배 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최대 수량입니다. 반대로 이거를 50%로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5배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포지션의 비율을 교차에서는 수량으로다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수량 여기 클릭을 해가지고 0.1비트 또는 0.2비트 등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은 바로 밑에 여기 위탁 비용이 한 683테더 정도로다가 잡히는데 자신이 가진 수량에 비해서 몇 배를 잡았는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문창 설명. 여기 보시면은 이 포지션 오픈 탭에서 롱 오픈 그 다음에 숏 오픈 이라는 이제 버튼이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포지션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탭에서는 이제 이미 들어간 포지션을 이제 종료를 한다거나 내지 수량을 줄이는 방향에 이제 거래만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포지션 종료할 때 뭐 익절이라든지 선절할 때를 제외하고
하고서는 전부 다 여기 있는 포지션 오픈 탭에서 포지션을 게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을 게시한다는 의미는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을 진입한다는 뜻이고, 총 그 포지션을 종료한다는 의미는 들어간 포지션을 정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탭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뭐 리밋 마켓 포스트 올리라고 써 있긴 한데, 여기 또 이제 보시면은 세 가지로 나뉘는 탭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리밋은 말 그대로 이제 지정가 주문입니다. 리밋 오더라고도 부르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지정해서 매매를 하는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막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이제 지정가 주문을 활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마켓은 시장가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가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시장 가격에 주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올리라고 써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옆에 조그맣게 탭을 눌러보면은 트리거, 포스트 올리, 그 다음에 트레일링 스탑,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나뉘는데, 트리거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트리거는 특정 가격이 됐을 때 이제 주문을 활성화시키는 거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뭐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한 66,800달러 정도가 되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트리거 가격을 66,000달러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두고, 지정가 리밋 오더를 66,800달러로 주문을 걸어두면, 지정가가 66,8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가도 66,800달러니까 이거를 주문을 걸어놨을 때 뭐 이게 바로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트리거 가격을 설정해놨던 66,000달러를 한번 떨구고 66,000달러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66,800달러를 터치를 해야 그때 이제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쓰면은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트 올리. 포스트 올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지정가로만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래 종류인데, 보통 이제 그러면 뭐 포스트 올리랑 리밋 오더랑 이게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리밋 오더로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가격이 66,800달러인데 지금 현재보다 더 가격이 높은 66,900달러로 리밋 오더로다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그냥 시장가로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포스트 올리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100% 그냥 주문가로다가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트레일링 스탑은 설명하자면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문의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약간 이제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가격이 똑같이 한 66,800달러 정도인데 이 가격을 70,000달러로 설정을 해두고 콜백 레이트를 1%로다가 설정을 하게 됐을 때로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70,000달러를 터치를 했을 때부터 이제 트리거가 발동이 되고 거기서 이제 콜백 레이트인 1% 하락인 69,300달러의 포지션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1%가 올라서 77,000달러가 되면은 스탑 가격도 이제 77,000달러의 1% 기준인 707달러가 하락한 69,993달러의 포지션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추매한다라고 하죠. 그때 이제 추매할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거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혹여나 설명이 이제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이제 영상 본문의 문의 링크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문창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시면은 이제 계산기 아이콘이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전에 상황을 미리미리 가정을 해서 손익을 미리미리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익절했을 때 목표가, 이거는 손절가를 보고 이제 금액을 설정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실전 거래하는 방법. 이제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최대 레버리지 뭐 100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초보자이신 분들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뭐 5배 10배에서 한 최대 20배 정도로 레버리지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똑같이 10배에서 저는 오픈 탭을 누르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시장가로 거래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수수료를 아끼셔야 하니까 시장에 급변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꼭 이렇게 리밋 오더 지정가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10% 정도만 찍고 한번 포지션을 바로 게시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포지션이 열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정가나 시장가나 뭐 수수료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스캘핑이라든지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지정가로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는 이제 바로 포지션 현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보이는 포지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들어간 포지션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Average Price는 진입가 그 다음에 마진은 현재 이제 내가 들어간 시드 테더로다가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Realize P&L 같은 경우는 실현 손익 그 다음에 Unrealize P&L 같은 경우는 미실현 손익 마크 프라이스는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가 지금 현재 시장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티어드 메인터넌스 마진 레이트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유지 보수 마진율이라는 건데 설명드리기 좀 약간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실전 거래할 때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바로 또 옆에 이제 브레이크이븐 프라이스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손익분기점인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순익분기가 이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아까 말했던 여기 진입가 이거 어베리지 프라이스랑 차이점이 뭐냐 진입가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진입한 가격만 이제 여기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이븐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펀딩비라고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펀딩비라든지 거래 수수료라든지 이런 기타적인 지출 비용까지 포함한 손익분기점의 가격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OE는 수익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뭐 ESTLIQ 프라이스 요거는 이제 예상 총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바로 무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풀 포지션 TPSL 그 다음에 파셜 포지션 TPSL 그 다음에 트레일링 TPSL 뭐 MMR SL 이렇게 뭐 또 추가적인 네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TPSL은 테이크 프로핏 그 다음에 스탑로스의 약자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익절가 또는 손절가를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풀포지션 TPSL은 리밋 오더처럼 말 그대로 이제 익절가 또는 이제 손절가를 설정을 해두면 뭐 요 금액대에 익절 또는 손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전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파셜 TPSL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트리거 오더처럼 뭐 특정한 가격대에 설정을 해두면 그 가격대가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가로 익절을 할지 또는 아니면 뭐 지정가로 또 설정을 해가지고 익절을 할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있는 트레일링 TPSL은 위에 설명했던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랑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보통은 이제 TPSL 또는 파셜 TPSL 이 딱 두 가지 기능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아마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게 아까 잠깐 이제 펀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차트 바로 위에 펀딩 레이트 카운트다운이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펀딩비라는 건데 보시면은 투자 비율이 지금같이 이제 양수일 경우에는 숏 포지션 보유자들이 요 시간대가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 비율의 펀딩비를 롱 포지션 보유자들한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게 투자 비율이 음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롱 포지션 보유자들이 여기 써 있는 비율만큼 숏 포지션 보유자들한테 이 배율만큼 이제 펀딩비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 비율이 갱신되는 시간은 8시간 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엄청 상승장이다 투자 과열장에서는 투자 비율이 양수일 경우가 많을 테니까 하루에 펀딩비를 3번 정도나 뜯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하락 추세가 강한 장에서는 펀딩비를 3번이나 또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카피 트레이딩. 카피 트레이딩은 여기 이제 보시면 비트겟 거래소 화면의 상단 메뉴 쪽으로다가 이제 보시면 카피 트레이딩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스팟 카피 트레이딩, 그 다음 퓨처 카피 트레이딩, 그 다음에 곧봇 카피 트레이딩 이렇게 나뉘는 걸로다가 보이실 텐데 이 스팟 카피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이제 현물 카피 트레이딩, 그 다음에 퓨처 카피 트레이딩은 선물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컴퓨터가 해주는 봇 카피 트레이딩이겠죠. 지금 우선 저희는 선물 가이드 영상을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선물 카피 트레이딩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이신 거와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뭐 트레이더로 등록된 이제 비트겟 거래소 내에 사용자들을 팔로우해서 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되면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식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제 자동으로다가
매매가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 팀에서도 이제 비트겟에 등록되어 있는 카피 트레이더 분이 계시니까 혹시나 이제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왕이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이제 영상 본문의 문의 링크에서 카피 트레이딩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본인이 트레이더로다가 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을 팔로우한 사용자의 수익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열 번째, 출금하는 방법.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를 다 마치고 국내 거래소로 출금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 현물지갑에서 선물지갑으로 테더로 옮겼던 것처럼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 SM 메뉴 그 지갑 아이콘 탭에서 트랜스퍼 메뉴를 눌러주시고 아까 처음 했던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선물지갑에서 현물지갑으로 테더를 전부 옮겨줍니다. 여기 이제 성공했다는 표시가 같이 뜨면서 완료가 되셨다면 아까 이제 입금하는 방법과 반대로 업비트로 들어가서 입출금 탭을 클릭, 그 다음에 코인명에 테더 입력 후 클릭, 그리고 입금 네트워크에서 트론 네트워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테더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비트겟 거래소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셋 탭에서 위드로우를 클릭, 그 다음에 코인은 USDT 테더 코인 되어 있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트론 네트워크 TRX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업비트에서 아까 복사했었던 내 테더 주소 지갑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를 출금을 할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썸, 코빗, 코인원 등등 있는데 이 아더 기타로 하신 다음에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겟 거래소의 선물거래 마진거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영상 본문에 이제 문의 링크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소통방도 있으니 다들 이제 들어오셔서 초보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많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